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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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씹어먹는 거야? 오늘도 호기심 많은 새끼 고니는 이불을 아작내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씹어먹어? 더 먹어. 걱정돼. 이불 뜯지 말랬더니 이제는 슬리퍼를 뜯고 있는 고니. 오늘은 요 녀석한테 특별한 점심을 줄 겁니다. 병아리들이 먹는 새끼 사료를 잘 안 먹길래 뭘 먹여야 좋은가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오늘의 특식. 짜자잔. 바로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며칠 전 일리랑 덕구가 먹었던 바로 그 음식, 붕어 마름입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아니고 먹기 좋게 잘게 썰어줬어요. 자, 이제 고니를 붕어 마름 앞으로 오 보자마자 바로 달려듭니다. 잘 먹죠? 초이사루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이 오, 이 붕어 마름은 태어나서 처음 먹을 텐데 반응이 되게 좋네요. 물만 먹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렇게 물 먹는 척 하면서 안에 있는 붕어 마름도 씹어 먹습니다. 오, 왜 이래? 고니야. 야, 며칠 굶은 애처럼 살벌하게 먹죠? 오. K를 먹일 때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먹이 반응입니다. 가물치 연못에서 자연 증식하고 있는 이 붕어 마름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많아서 성장기 때 아이들한테 좋은데요. 특히 중요한 건 어린 물새들에게 많이 필요한 비타민 B, 그러니까 니아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니아신의 부족으로 인한 연골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먹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야생의 개체들은 니아신이 풍부한 이런 먹이들을 먹고 자연적으로 병이 예방되는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드라곤 다르게 긴 목을 이용해서 앉아서 밥을 받아먹는 고니. 목이 정말 길죠? 벌써 다 먹어서 물밖에 없는데 뭘 계속 후터대고 있어요.
와, 다 먹었어. 3분 만에 끝난 먹방. 한 그릇 더 나갑니다. 꽉꽉 채운 고봉 붕어마름. 저는 지금 먹잇값이 굳어서 잔뜩 신난 상태. 먹잇값도 먹잇값인데 한번 슈퍼 가려면 차를 타고 10km를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산지라서 기름도 많이 먹거든요. 2년 전에 만들어둔 연못 덕분에 기름값도 아꼈습니다. 와, 역광을 받으니까 네스오의 괴물 같은 모습. 발가락은 가만히 있고 얼굴을 움직여서 볼을 긁는 이상한 녀석. 먹방은 계속됩니다. 풀만 먹고 9kg가 될 수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볼이 계속 간지러운가 본데 몸을 주체를 못합니다. 뭐 며칠 굶었어요? 슬슬 다 먹은 걸까요? 한참을 패딩을 정리하더니 다시 먹방 시작. 아, 아니네요. 끝났네요. 밥은 배부르게 먹었고 이제 또 제 가슴팍에 올라와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취침에 들어갔어요. 고니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